갑작스의 크레이지! 안녕하세요, 김유키입니다. 2024년 갑진년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. 벌써 저희가 함께한 지 7번째 설날인데요. 모두들 2023년 마무리 잘 하셨을까요? 저는 킹덤2를 통해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드렸었는데요. 제 무대 어떠셨나요, 키링? 다양한 무대를 도전하는 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키링들이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행복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. 네, 제가 뮤지컬 작품을 통해서 여러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. 이번 연도도 아주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키링들 정말 올 한 해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목표 모두 다 이루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. 제가 용처럼 힘찬 기운 팍팍 드릴 테니까요. 우리 키링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올 한 해 정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청룡의 해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하는데요.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것들에 대한 마음이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으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함께 올 한 해도 값지게 살아봅시다. 저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는데요. 새로운 시도와 변화,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올해도 잘 지내봐요. 네, 키링, 이번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들 먹으면서 올해는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설날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주변 지인들하고 가족분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따뜻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위키미키였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뉴이어. 여러분 해피뉴이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키링들 해피뉴이어. 여러분 해피뉴이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 해피뉴이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뉴이어. 여러분 해피뉴이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 해피뉴이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